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오는 좌파 정권이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 방송은 2018년 10월 25일 오후 6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2000년 6월 김정일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성사시키기 위한 비밀 거래를 북한과 했습니다. 현금을 4억 5천만 달러, 물자를 5천만 달러 합쳐서 약 5억 달러의 금품을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해외에 있는 마카오 등지에 있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남북 간의 거래에서 항상 돈 문제가 끼어듭니다. 그 돈 문제가 끼어드는데 한국은 뜯어먹히는 존재가 되고요. 북한은 조공을 받듯이 떵떵거리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6월 15일 평양회담 직전에 김정일이는 약속한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연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송금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송금을 누가 했느냐?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정보원은 영혼이 망가졌다고 봐야죠. 그 결말이 바로 18년이 흐른 결말이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있어서 돈 문제는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돈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거의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교류, 무슨 협력,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돈 문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 8,600만 원 집행을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100배가 넘는 97억 8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입니다. 신축도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북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 라고 했는데 이 말도 사실은 온건한 말이죠. 100배를 어떻게 앞으로 집 짓는데 100억이 듭니다 하면은 와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화를 낼까 싶어서 8,600만 원 든다고 해놓고는 100배를 집행했다? 이거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더구나 국가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더구나 국가가 우리 체제를 없애려고 하는 적을 상대로 하는데 적지에 지어주는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다는데 이 단체는 정부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 13명은 정부 인사, 5명 민관위원 중 4명은 친여 인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치가 6,438억 원이다. 이걸 국회 비준 동의해달라고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조 원 이상이 될 거랍니다. 100조 원 이상이 생산성 있는데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에 뜯어먹힌다는 사실입니다. 뜯어먹힌다는 사실. 근데 100조 원이 든다 하면은 국민들이 화를 내니까 6,438억 원만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사후정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산 집행의 사후정산, 이 사후정산이란 말이 통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사후정산이 사전 허가지 어떻게 사후정산을 합니까? 요사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적용하는 법 중에 국고손실죄가 있습니다. 이 국고손실죄는 원래 정리 담당자한테 적용하는데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지휘자에게 이 죄를 적용해서 무리가 많이 생기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딱 국고손실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개연성만 있는 것이지 이건 조사, 내부 조사도 하고 감사원이 감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감사,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이 북한과의 거래입니다. 북한에서 지었으니까. 대북 투자 또는 북한에서의 예산 집행을 불투명하게 하면은 그야말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거대한 국부는 북한에 뜯어먹히게 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합법 위장해서 뜯어먹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통일부 오늘 기자들에게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에 구체적 공사비 산출이 곤란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다. 아니 예산에 사후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쓰고 나서 정산할 것 같으면은 무슨 한계라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급한 일이 있었다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금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통상적 절차가 사업비 확정 후에 기금 지원 의결인데 다만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 지원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건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죠. 이거는 북한에 당장 무슨 수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떼주고 만다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사무실 개보수하는데 무슨 시급성이 있습니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뭐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리모델링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 자체에 투입이 된 직접 재료비가 부대 비용을 뺀 순공사 원가의 약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깨끗하게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 이 돈을 지출을 100억원이 들어갔으면 받은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받은 사람이 누군지 과연 투명하게 받았냐 과다 계상된 게 없느냐 여기 혹시 북한에 들어간 돈은 없느냐 이건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 소유의 시설물이라 개보수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한 것이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남북 공동 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북측이 협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쓰는데 왜 우리만 부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북 푸주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푸주기. 북한에 대한 거래가 법대로 약속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뜯어먹히는 존재가 됩니다. 6.15 선언, 14 선언, 판문점 선언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이번 평양 선언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은
남한이 사 올린 국부를 반토막 내가지고 북한에 퍼줘가지고 남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한 1만 6천 달러로 평준화 될 때까지 북한에 퍼주자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빨대를 꽂아놓고 원하는 대로 빨아먹자. 공짜 심리죠. 북한의 공짜 심리를 가르쳐주는 처음부터 북한에 주는 뇌물로 남북 좌파 정권이 남북 관계가 열렸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첫 사례 이걸 확실하게 규명해가지고 관계자가 범법을 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감사원이 있고 검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는 투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